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쯔유, 된장과 간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리 부산에 사시던 할머니가 다니러 오실 때면 서울역이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진 보따리는 만물상을 방불케 하는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간장 액젓도 보이고 갖은 밑반찬들과 고추장 된장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할머니의 액젓에 고춧가루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상추쌈도 먹고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미역을 덮은 후 액젓에 쌈 싸먹는 어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엔 장 종류가 생선에 의한 젓갈류, 어장과 야채를 절이면 떨어지는 소금 물도 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초장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곡물로 만든 간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국 당장과 한반도로부터 고려장의 제조법이 전해진 이후라고 합니다. 739년 일본 왕실 문서인 정창원 문서에는 말장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것을 미소라고 읽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931년에서 938년 미나모토 노시타고 저 헤이안 시대의 사전 화명초에도 말장, 고려장, 코마비시오, 미소로 기록하고 있으면 1719년 동화의 저자 아라이 하쿠세키는 고구려의 된장인 말장이 일본에 들어와 고구려의 북방 방언인 미소라 읽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된장의 패권은 간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묵직한 미소보다 즉각적으로 시원한 감칠맛을 발휘하는 간장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술과 섞어 쯔유를 만듭니다. 그런 간장이지만 가스오부시와 만나면서 비린내, 국물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고 합니다. 비린내의 원인을 가스오부시와 만드는 방법이 비슷한 인도네시아의 가다랑어 훈제인 요리인 차칼랑 후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비린 냄새로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며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해 만드는 차칼랑 후후의 제조법은 뼈가 붙은 상태에서 머리꼬리까지 훈연하며 내장도 먹었다고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로지 맛을 위해 훈연하지만 당시에는 저장과 통째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훈연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다랑어의 살코기 만 사용해 가스오부시를 만드는 데 비해 과거에는 차칼랑 후후처럼 생선을 전부 먹기 위해 비린내를 없애는 노력은 뒷전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채식, 쯔유는 지금의 간으로 보면 짠맛이 아주 강한데요. 간장이 귀했던 당시에는 그래도 인기였을 것 같습니다. 반면 나마쿠사지로 불렸던 동물성 쯔유는 당시 사람들을 설왕설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칠맛은 놓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현재도 돼지고기를 샀는데 냄새 때문에 먹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갈등할 때가 많은데요. 처음에 충격은 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